정리정돈으로 깔끔한 집을 바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살림한 지 20년이 넘어서야 깨닫고 실천하게 된 방법 공유합니다. 정리 잘하고 싶거나 정리 시작해 보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매일 쇼핑하고 있진 않나요?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은데 폰을 열면 여기저기 광고를 수없이 접하게 되죠. 광고 보고 있으면 갑자기 필요해지는 게 많지 않나요? 세일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위안을 해보지만 집안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쌓이게 되죠. 구매한 물건 중 당장 필요한 물건이 몇 개나 되나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힘들어집니다. 꼭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보세요. 저는 식료품과 생필품 외에 다른 물건을 거의 구매하지 않고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 구매 내역을 정리해봤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쇼핑했네요.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로 구매했는데 1, 2만 원이 쌓이니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필요한 물건 메모해놓고 쇼핑하는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구매해야겠어요. 그러면 택배 쓰레기도 줄이고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겠네요. 습관적으로 쇼핑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아요. 주기적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살림한 지 20년이 넘었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한 지 3년 차입니다. 20년간 버리지 못하고 늘어난 살림을 정리하기에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갔죠.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물건이라면 버리거나 기부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싶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리와 비우기 절대 쉽지 않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하루에 10분씩 적은 시간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 최소 21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적어도 3주간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를 왜 하려고 하시나요? 목적에 따라 정리의 정도와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정리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겠지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정리 수준을 유지하면 되죠. 저는 살림하는 시간 줄이기, 정신적 안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리를 합니다. 공간이 정리되어 있으면 필요한 물건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청소하는 데 시간이 절약되고 물건이 많지 않으니 있는데 또 사는 낭비를 막을 수 있죠. 게다가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좋아요. 정리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정리를 실천해 보세요. 정리 잘하고 싶다면 체크해야 할세 가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